안녕하세요. 남양주치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꿈을 꾸면 안 좋다. 뭐 정말 이 꿈을 꾸면 진짜 당장이라도 빨리 가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즘에 저한테 참, 감사하게도 네. 꿈 해몽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들이 자주 오세요. 아, 아. 선생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요? 이렇게 꿈 해몽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좀 문의 전화가 많이 오긴 하는데요. 내가 전에 조상님 전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문의가 오시는 것 같아요. 조상님 꿈만 꿨다 하면은 그냥 저한테. 선생님, 여보세요? 선생님, 조상님이 저희 집에 오시긴 오셨어요. 네. 그러더라고. 저희 집에 오시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옷도 깨끗해요. 깔끔하게 멀쿵하게 차려입고 들어오시긴 오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러고 쳐다보고만 있다가, 그냥 문 열고 돌아 가시던데 이게 도대체 뭔 꿈이에요? 그래서, 뭘 아무것도 안 주시던데요? 저한테? 이러는 거야. 조상님 전에 이렇게 들어오셨다. 조상님이 꿈에 조상님 전에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그냥 이러고, 한참 이러고 바라보다가, 이렇게 그냥 가시고. 가시는 꿈들, 이런 꿈들을 요즘에 자주 꾸시나 봐. 저한테 전화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그냥 집안에 사람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근심, 우한 이런 거를 심심하죠. 예. 암시를 하는 꿈이야. 꿈에서 조상님전이 나오셨다고 해서 다 좋은 꿈은 그렇죠. 아니거든. 건강이라든가 집안에 또 혹시라도 내가 애기라든가 안 좋은 뭐또 어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만약에 없다면은 건강 체크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꿈에 조상님전이 아무리 말끔한 옷을 입고 그러셨다고 해도 문전을 열고 아무 말도 없이 한숨을 이렇게 후 내비시고 가셨을 때는 분명히 근심이거든, 집안에. 근심, 우한. 이런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가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신기운들이, 기운들이 있으신 분들이 가을에 많이 발동을 걸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린 분들이 이렇게 나한테 전화가 와요. 선생님, 꿈에 귀신 봤어요. 선생님, 꿈에 도깨비 봤어요. 선생님, 뭐 이래 이래서 도깨비랑 같이 춤을 췄어요. 아니면 뭐 귀신인 귀신인데 뭐 이쁜 귀신이랑 춤을 췄어요. 뭐를 했어요. 귀신이 저를 안고 뺑뺑뺑 돌았어요. 막 이런 문의들이 또 많이 와요, 저한테. 도대체 이거 신꿈이에요? 막 이래. 이거 아니거든. 꼭 신꿈, 신꿈이 어떻게 보면 어떤 맥락으로냐에 따라서 신꿈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귀신하고 춤을 추고 뭐를 하고 놀고 있어서. 근데 그게 도깨비 내지 유령이야. 얼굴도 안 나타나 있는 도깨비나 유령. 그럴 때는 내 그룹 안에서 내가 놀림거리? 놀림거리? 아니면은 그룹 안에서 남아 왕따를 당하는 거야. 남아 왕따를 이쪽에서 단합을 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쪽에서 이쪽 조직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꿈. 직장 내에서나 아니면 내가 사업 터전 뭐 사업을 하시는 양반 같으면 주위의 경쟁자들이 나를 좀 나한테 비방을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를 좀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모략이라고 해야 되나? 모함이라고 해야 되죠? 모함 이런 꿈이거든. 근데 막 그거 갖다가 저 유령 나왔어요. 도깨비 나왔어요. 저 이거 신받아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놀래면서 전화가 들어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하고도 너무 너무 내가 잘나지도 말아야 돼. 그렇다고 너무 못나지도 말아야 돼. 둥글게 둥글게 잘 지내줘야 돼. 어떻게 요즘에 내가 많이 나오는 꿈들이,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제 종류별로 오는데 그중에서도 저한테 문의가 오는 몇 가지 꿈들 해서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려보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그중 풀리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매화신녀가요. 가을바람 들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꿈을 꾸고 가면은 내가 좀 알고 가면 피해서 가고 내가 알고 가면 둥글게도 지내고 가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